오늘은 진주 보람산부인과를 다녀왔습니다. 저번에 9주 2일 때 사진 이때는 태아의 형태를 갖춰주지 않았을 때고 9주 2일째 오늘은 다시 3주 만에 왔는데 12주 2일 약간 태아의 형태를 갖췄어요. 이제 12주 2일 이렇게 컬러로 보니까 확실하네요. 태아의 형태를 갖췄습니다. 아기는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12주 2일 5째 어쩌다가 5자녀의 아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주 모다울렛에 애들 옷 좀 사러 왔어요. 그동안에 애들 옷을 많이 얻어 입혔는데 애들 옷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은 사러 왔습니다. 옷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사지 않은데 좀 싸구려 여러 벌 샀습니다. 아, 여름 다 지나갔는데 여름 옷을 샀고 약간 가을 옷 비슷한 것도 샀고 옷 잠깐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우리 딸내미 둘이 체육복 같은 거 아래 위 세트로 각각 한 벌씩 두 벌 샀고 머시마들 둘이 상하복 세트하고 티 여러 개 샀어요. 이거는 두 집에서 산 건데 좀 예쁜 게 있습니다. 이것도 딸내미들 거 옷이 예뻐서 또 샀어요. 그리고 제 아내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싼 거 싸고 예쁜 거 이렇게 샀습니다. 아, 돈은 얼마 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데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직원보다 직원 수가 여기 쇼핑객들보다 더 많다는 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경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서 그래도 백화점은 여기보다 나을 것 같은데 이 모다올렛이라는 곳이 장주에 크게 있고 경남에서 이 진주 여기 정촌 여기 진주라고 해야 될지 사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촌에 모다올렛 아이고 좀 볼 때마다 좀 안타깝네요. 사람 너무 없어요. 그래도 되는 데는 되겠죠. 잘 되는 데는 아무리 경기 어려워도 안 돼도 너무 안 됩니다. 좀 안타까워서 아이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몇 마디 해봤어요. 물놀이 이런 것도 좀 용품도 있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거는 제가 오늘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다섯째 자녀 내년 2월 달에 출산 예정이고 오늘 12주 2일차 병원에 와서 피검사 했죠? 피검사 간단하게 하고 또 입덧 좀 덜하게 하는 약 그건 좀 비싸요. 보험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약인데 2주치 해서 4주 뒤에 다시 산부인과 다시 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6주 2일차 되는 날에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 어쨌든 이제 경기 침체도 좀 풀리고 코로나 이게 빨리 끝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